저희가 프로그램은 이제 메시지 컨트롤러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리스트 있으니까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를 상속받는 리스트 서비스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방금 전에 운영팀이 만들었던 것을 쓰기 위한 메시지 DAU를 만드는 거죠. DAU 만들어서 메소드는 4개 이렇게 해서, 4개 아니라 이제 그 업데이트까지 하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AU는 이제 쿼리 한 개당 DAU 한 개. 아시겠죠? 쿼리가 지금 여기 리스트 한 개, 그다음에 두 개입니다. 업데이트 두 개, 요게 두 개짜리죠. 두 개, 세 개, 데이터 가져오기 세 개, 그다음에 여기 네 개, 보내기 네 개, 다섯 개의 메소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DAU에다가. 되시겠죠? DAU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처리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고 있는 게 패키지 익스플로어입니다. 패키지 익스플로어. 아시겠죠? 예, 열리는 게. 요 비슷한 게좀 많아요. 비슷하게 많아서. 그창 이름을 잘 보세요. 지금 저랑 패키지 익스플로어의 창 이름이 같은지. 제 것처럼 다르게 보이면, 아, 지금 내게 지금 창 이름을 잘못 쓰고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이런 얘기라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웹장 이렇게 여시고. 자, 메시지가 현재 아무것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메시지 멤버나 이런 데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뉴 하세요. 이제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자, 멤버가 아니라 메시지 컨트롤러 이렇게 짜십니다. 멤버 지우고, 메시지 컨트롤러 쓰시고, 메시지 컨트롤러라고 만든다. 이렇게 패키지가 메시지입니다. 점 메시지 점 컨트롤러 쓰시고요. 메시지 컨트롤러입니다. 메시지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만든다. 자, 됐으면 피니시 누른다. 피니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안에 지금 이게 컨트롤러니까 메소드는 익스큐트 메소드 아시겠죠? 퍼블릭 리턴 타입이 보이드고요. 익스큐트 메소드 가려열고 가려닫고 중가열고 엔터 치시고요. 익스큐트 메소드 패턴이 컨트롤러하고 똑같아요. 이 뒤에 붙은 이름이랑 비슷한 거를 한개 꺼내시면 되는데, 그 여러분들은 보드 컨트롤러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멤버 컨트롤러도 괜찮고 보드 컨트롤러도 괜찮습니다. 보드 컨트롤러는 맨 처음에 짠 거기 때문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드 컨트롤러 열겠습니다. 자, 보드 컨트롤러 엽니다. 그 어떻게 짜는지 잘 모를 때 이런 거를 그 열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사용을 합니다. 자,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코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니까, 자, 보드 컨트롤러에다가 지금 생성자는 안 만들어도 되니까 생략. 익스큐트 여기 있죠? 익스큐트 서비스 갑니다. 여기 시소라고 해서 컨트롤러 익스프레션 해가지고 썼는데, 요게 시소를 나중에는 이제 안 써도 되는 걸로 만들 거예요. 지금 현재는 써야 되니까. 지금 메시지 컨트롤러의 컨트롤러의 익스큐트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어요. 메시지 컨트롤러의 익스큐트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어요. 한개 써준다. 그 다음에 무한루프 돌리는 거죠. 무한루프 while문 돌려서 while 돌려서 이제 여기다가 true로 좋습니다. true로 사용을 해주세요. 자, 중괄 열고 중괄 열고 써주세요. 됐죠? 자, 여기다가 이제 out.title 합니다. title out. 타이틀 쓰셔가지고 게시판이 아니라 메시지 메뉴죠. 메시지 메뉴를 지금 쓰고 있어요라고 써주시고요. 되셨나요? 써주시고요. 메시지를 안에 들어오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로그인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로그인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로그인을 하려면 로그인이 안돼 있으면 그 예외를 발생시켜서 예외 처리를 하고요. 예외 처리를 해서 이제 쓸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여기 외부 문장에다가 이렇게 쭉 썼는데, 외부 문장에다가 쭉 썼는데, 저희가 예외를 발생시키고 리턴을 한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리하는 것은 그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try를 한개 여기다가 만들겠습니다. try. 자, try.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catch 밑에다 쓰세요. catch.
사용하시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되셨죠? 캐치 안에 가로 열고 닫고 안에 exception 2 사용해 주시고요. 되시겠죠? 써주시고요. 여기가 뭐 하려고 만든 거냐면 로그인 체크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로그인 체크를 하려고 만든 거다. 체크. 로그인 체크하려고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로그인 체크하는 것들은 회사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서 만들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공통적으로 꺼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익스큐트 서비스처럼 익스큐트 컨트롤러에서 한 개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현재는 당장 안 되니까 여기다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그 if 문장 만듭니다. if 만들어주시고요. if 만들어주시고요. 자,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그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안 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이제 여기 와일문 안에 트라이 캐치 안에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쓰세요. 안 되어 있는 경우 만약에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처리 전략하겠습니다. 트라이 캐치를 굳이 안 써도 상관없긴 하겠네요. 어차피 메시지 보내주고 리턴할 거라서 아시겠죠? 야, 이거 트라이 캐치 쓰면 너무 적어대니까 로그인 체크를 그냥 if 문장으로 다 해결하는 걸로 하시죠. 캐치를 다 지우세요. if 문장 써주시고 여기 if를 앞으로 당겨주세요. 예. 안 되는 경우 처리 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안 돼 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저희가 로그인 변수에다가 쓰는 거죠. 로그인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로그인 있는데 여기에 그 점 쓰시고요. 점 쓰시면 is 로그인 로그인이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true, 안 되어 있으면 false.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느낌표를 붙이면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는 경우.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느낌표 붙이면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 되셨나요? 예, 안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중간 알고 중간 알고.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시소를 이용해서, 아니, 아웃을 이용해서 한번 치겠습니다. 아웃을 이용해서 아웃 점 쓰시고요. 그 저희가 뭐 타이틀이나 메뉴나 타이틀 뭐 라인, 위드 라인과 같이 있는 타이틀 위드라인 있네요. 타이틀 위드라인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정도 사용하시고요. 써주시고요. 그다음 메인 메뉴로 가버려요. 아시겠죠? 메인 메뉴로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고 메인 메뉴로 가요. 메인 메뉴로 가는 처리문은 처리됐어요. 메시지 보냈어요. 사용자한테 알아듣게 메시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메인 메뉴로 가야 되죠. 메인 메뉴. 이쪽 안에서 더 이상 머물면 안 돼요. 메인 메뉴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메인 메뉴로 이동하는 수 있는 방법. 네, 리턴입니다. 리턴. 그럼 메인 메뉴로 가는 거죠. 지금 이제 메인 컨트롤러 와 있다가 메인 메뉴로 그냥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메인 메뉴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처리를 시키시면 되고요. 그래 로그인 처리가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로그인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와일문 들어가요. 와일문 메뉴 메시지 메뉴를 선택하라고 나오시고요. 그다음 보시면 메시지 메뉴 중에서 여기 나오죠. 이렇게 메뉴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 그 아웃 점 메뉴 점 위드라인 저희가 이제 그래서 아웃 점 메뉴 위드라인 라인과 함께 이제 쓸 수 있는 거 사용하시고요. 상단편 찍고 뭐 이렇게 씁니다. 1번이 뭐였더라? 리스트입니다. 메시지 리스트이고요. 2번이 뭐였더라? 2번이 메시지 보기입니다. 보기. 그냥 보기로 쓸게요. 보기. 3번이 뭐였더라? 3번은 메시지 보내기입니다. 쓰기입니다. 메시지 쓰기 되고요. 그다음 4번이 삭제입니다. 삭제이고요. 되시겠죠? 삭제이고요. 그다음에 0번이 이전 메뉴입니다. 이전 메뉴. 다른 메뉴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메뉴입니다. 이전 메뉴. 됐죠? 그럼 이전 메뉴로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입력을 받아야 돼요.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트링으로 in 쓰시면 되겠죠? 자, 스트링이고요. 메뉴 equal in.getString 문자열과 같이 쓰시고요. 메뉴 선택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메뉴 입력 하세요. 이렇게 작성해서 쓰시면 되고 요 아래 거 보시면서 계속 쓰고 있어요. 아시죠? 예, 뭐 쉽네. 그냥 선생님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되게 쉽네. 그죠? 그 다음에 메뉴를 처리하는 이제 스위치 문 try catch를 이용해서 예 처리되니까 try 쓰시고요. 똑같이 try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어떤 게? 아, 메뉴? 나중에 고칠게요. 이거부터 하고, 예, 트라이 키치 선택해 주시고, 엔터 치세요. 치시고요. 예, 여기 메뉴가 틀렸대요. 메뉴. 예, 메뉴입니다. 예,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그 틀린 것도 맞게 동작을 하죠. 자, 얘는 이제 오류를 잡기 위해서는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2점 프린트 트레이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트로우즈 시킨다. 아, 이거 얘가 지금 얘가 트로우즈네요. 아시죠? 이렇게 하고, 여기 맨 캐치, 파이널리 뭐, 이렇게 캐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쓰죠. 컴비, 커먼, 예외 처리라고 해서. 커먼, 커먼, 익셉션, 익셉션. 이렇게 쓴다. 점 프린트. 예, 아시고. 여기다 메뉴를 어떻게 썼냐면은 여기다 이미지 게시판이죠. 메시지, 아, 이미지가 메시지 있죠. 메시지 처리 중 오류 발생. 여기 위에 있는 거 보고 그냥 그 밑에 있는 그 소스를 보고 그냥 비스무리하게 치면 되죠. 콤마, 그 다음에 2를 넘긴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넘겨서 처리하는 걸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다가 그 메뉴 처리하는 것을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 안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케이스, 아, 케이스 써야 되는구나. 브레이크와 함께 케이스 썼네. 자, 스위치 케이스분 썼네. 스위치. 처리합니다. 스위치.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스위치 케이스 블록. 엔터 치세요. 쓰시고요. 키는 메뉴가 되겠죠. 메뉴. 메뉴가 되고요. 밸류는 쌍따옴표 찍고 1. 1, 2, 3, 4, 0. 되셨죠? 디폴트. 맨 마지막 디폴트. 여기다가는 뭐 시소 해가지고요. 지금 DB 처리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흐름을 먼저 만들어라. 흐름을. 아시겠죠? 메시지 리스트 처리했다고. 리스트 처리. 이렇게 해서 쓰고요. 1번부터 4번까지. 1, 2, 3, 4, 0. 디폴트. 되셨나요?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알겠어요, 그죠? 요거는 다 알았으니까 요거 닫으세요. 닫고 나중에 또 찾아보셔야 돼요. DB 할 때는. 자, 1 돼 있고, 그 다음 게 2, 그 다음 게 3, 그 다음 게 4, 그 다음 게 0, 그 다음 게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여기 맨 마지막 게 디폴트. 아이고, 한 글이네요. 디폴트입니다. 되시겠죠? 어, 맨 끝에 디폴트 있네요. 이거 지울게요. 맨 마지막 디폴트 있는 거는 지우시고요. 자, 다 만들었어요. 만드셨으면 1이면 메시지 리스트고요. 2면 메시지 보기죠. 메시지 보기 처리 했다. 지금 흐름만 만드는 거죠. 흐름만. 처리 완벽하게 DB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 메시지 쓰기가 되고요. 메시지 삭제가 되는 거죠. 메시지 삭제 처리 했고요. 마지막 0번은 이제 이전 메뉴니까 이전 메뉴는 뭐죠? 리턴이죠. 리턴. 그리고 다 지우고 리턴에서 이전 메뉴로 갑니다. 리턴에서 이전 메뉴로 가도록 만들면 됩니다. 됐죠?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인데 잘못된 메뉴를 선택하였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잘못된 메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거죠. 다 만들었어요. 네. 처리 서비스나 DAU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오는지 보는 거예요. 얘한테 들어오려면 뭐랑 연결돼 있어야 돼요? 메인 컨트롤러랑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해준다. 아시겠죠? 스위치 케이스만도 만들고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자, 메인에서 이쪽으로 연결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메인에서 생성하고 호출한다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컨트롤러 갑니다. 저희가 메인에 메인 컨트롤러를 엽니다. 메인에 메인 컨트롤러를 엽니다. 여시면 저희가 뭘 눌러야 돼요? 여기서는 그 메시지니까 6번 눌러야 돼요. 6번. 6번을 눌렀다. 6번을 누르시면 눌러서 보시려면 그 죄송한 일인데 그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와일 문에서 그 메뉴를 출력하는데 그 공지사항 이미지 질문 답변 일반 게시판 회원 관리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사실은 언제 보여줘야 되냐면 회원 관리에서 로그인을 해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보여주고요. 나 못해. 로그인을 해야 돼. 라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6번이죠. 그럼 6번 갑니다. 6번 생성하고 호출한다.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 뉴 메시지 컨트롤러
기다려 보겠습니다. 야, 나도 좀 자동화라는 걸 좀 써보고 보자. 얘가 못 찾아 지금. 야, 씨. 메시지. 좀 찾아봐라. 어, 찾았어요. 한 몇 개 더 찾으니까 멤버 말고요. 이런 메시지가 여기. 야, 스펠링이. 예, 메시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엄청 많아서 메시지 그 C 컨트롤러까지 채워야 이제 그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컨트롤러도 많아요. 지금 컨트롤러 팩토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짠 거는 컨트롤러죠. 컨트롤러, 그죠? 컨트롤러 한 개만 있는 거. 예, 똑같은 이름이 되게 많네요. 네, 엔터 쳐서 이제 컨트롤러하고 임포트 해주시고요. 생성했습니다. 호출합니다. execute 호출합니다. 되셨나요? 생성하고 호출한다. 자, 되시겠죠? 그리고 메인 컨트롤러를 여기 메인 컨트롤러인데 얘를 실행하시는 거죠. 실행해 봅니다. 실행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나옵니다. 예. 앱장 커뮤니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거 제가 써놓은 거 살짝 써놨어요. 살짝 시작하면 여기 있죠? 여기 시작하면은 여기 살짝 써놨어요. 이렇게 시스템 준비 중. 이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그 시스템 준비하는 게 드라이버 확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준비 중에서 이렇게 찍은 거 이게 찍게 만들었고요. 예, 그럴싸해 보이죠? 이렇게 한 게 타이틀 잡아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메시지를 실력하는 거죠. 6번 메시지를 실행해요. 실행하시면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라고 바로 나와버리죠.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메인 컨트롤러에 그 이렇게 메시지 컨트롤러에 갔어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갔어요. 그런데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래요. 이해되시겠죠? 되셨죠? 그럼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은 아, 5번 회원 관리에서 한다고 이게 안내가 써져 있어요. 5번 엔터 쳐가지고 로그인을 합니다. 테스트 칩니다. 엔터 치세요. 그리고 비밀번호 쳐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되시겠죠?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로 가보는 거죠. 이전 메뉴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6번 메시지로 가시면 이제 메시지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 메뉴 되시겠죠? 1번 뉴스 처리, 2번 보기 처리, 3번 쓰기 처리, 4번 삭제 처리, 0번 이전 메뉴. 그럼 다른 거는 잘못된 메뉴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잘못 선택되겠습니다. 0번이 이전 메뉴. 그래서 메인 메뉴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 되죠. 이것부터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부터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만든 다음에 다 짰어. 그 다음에 실행하면 어디서 올인하는지도 모르고. 아시겠죠? 이런 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종료하겠습니다. 종료. 그래서 로그인 처리를 해야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를? 메시지 컨트롤러를. 메시지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로그인 체크를 했죠. 체크를 하고 빠져나가세요. 리턴. 처리를 했습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제 메인 메뉴에서 컨트롤러까지 메시지까지 전부 다 가는 거 확인하셨고요. 이제 메시지 컨트롤러로 잘 갔다 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메시지까지 전부 다 들어갔죠? 그럼 1번 리스트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지? 그럼 리스트 서비스로 보내야 돼요. 서비스로 보내기 위해서 생성하고 호출하는데 이때는 execute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꼭 써야 한다. 아시겠죠? 서비스를 실행할 때는 인터페이스 서비스 인터페이스 상속 받아야 되고 그 execute 서비스라는 걸 꼭 써야 한다. 뭐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것 때문에 만든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리스트를 뿌리세요. 보면은 여기 저희가 메시지 컨트롤러에서 1번입니다. 1번. 1번을 하면 이쪽에서 이제 처리하는 게 생성하고 호출한다. 생성하고 호출하는데 호출. 호출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execute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야 돼요. 아시겠죠? 클래스 사용해서 꼭 실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비스 만들 때부터 저희가 이제 서비스 인터페이스 상속받아야 돼요. 상속받아서 쓸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서비스 이름은 무엇일까요? 메시지, 리스트, 여기 리스트죠? 리스트, 서비스. 되셨나요?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 만듭니다.
자, 저희가 메시지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이제 컨트롤러에서 뉴 하세요.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드는데 클래스 패키지는 서비스 패키지입니다. 자, 서비스 패키지. 그리고 패키지 이름은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 인터페이스 상속 애드 오른쪽에 보면 브라우즈 오른쪽에 애드가 있습니다. 애드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서비스 인터페이스 선택하세요. 지금 한번 썼기 때문에 이게 목록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선택 안 되면 OK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패키지는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로 붙여줘라. 두 번째, 클래스로 메시지 리스트 서비스라고 써라. 그 다음에 여기 애드를 눌러주시고, 요거를 선택해서 요거 추가시켜 주시면 추가.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애드를 눌러서 요걸 추가시키려라.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인터페이스는 나중에 그 임프리먼트 써가지고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상관없으신데, 이렇게 써라.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면, 요까지 코딩이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거기에 이제 추상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구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서비스 인터페이스, 리스트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DAU 만들어야 되죠. DAU. DAU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U는, 그럼, 메시지 DAU. 보드 DAU처럼 메시지 DAU.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지금 오른쪽 마우스 button을 메시지에 있는 데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 여기다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들어주시고요. 그 패키지부터 잡겠습니다. DAO 패키지. 패키지 이름은 클래스 이름은 메시지 DAO 클래스입니다.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지금 이제 패키지는 DAO 패키지. 그래서 메시지 밑에 웹장 밑에 메시지 밑에 DAO. 네임은 메시지 DAO 클래스입니다. 자,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메소드 만듭니다. 메소드 throws 붙여서 메소드 만드는 거죠. public 쓰시고요. return type은 리스트인데 거기에 컨트롤 스페이스 그 꺽쇠표시 누르고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세요. 자바 유틸의 리스트 써주시고요. 자바 유틸 리스트 됐죠? 리스트 리턴 타입입니다. 리턴 타입이고 메시지 부여가 현재 없어요. 아시겠죠? 메시지 부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여를 또 만들기로 갑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여기다 클래스 만들어 주세요. 자, 패키지 이름은 부여고요. 네임은 메시지 부여입니다. 메시지 부여이고요. 그런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세요. 자, 여기 항목을 뭘 가져와야 할까요? 항목을 여기에다가 그 메시지에 대한 저희가 이제 메시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객체를 만들 건데요. 객체 저희가 저장해야 되는 내용은 번호를 먼저 번호 그 다음에 내용을 가져야겠죠. 그 다음에 작성자 아이디를 가져야 되고 아이디 그 다음에 작성자 이름 보낸 사람이니까 작성자가 아니라 보낸 사람의 아이디 그다음에 보낸 사람 이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낸 날짜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의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 이름이 필요하겠죠. 이름. 그 다음에 받은 날짜가 필요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거를 셀렉트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해요. 만들어 보시면 여기 있는 거다 가져와야 돼요. 여기서 셀렉트에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알롬은 지금 아무거나 안 가져오는 걸로 했어요. 넘버 샌더 샌드 데이트 뭐 샌드 네임 샌드 데이트 그다음에 억셉터 네임 accept date, 그 다음에 여기 글보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가져와야 한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 구성이 돼요. 테이블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서 조인해서 가져와야 될 데이터도 다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다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겠습니다. 프라이빗, 프라이빗으로 번호는 롱 타입이면 되겠죠. 롱 타입 넘버 콤마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내용은 스트링, 스트링으로 내용이니까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 나왔었네요. 프라이빗으로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컨텐트 콤마를 이용해서 계속 이어 쓸 수 있어요. 보낸 사람 아이디는 거기서 보낸 사람 아이디니까 샌더, 그냥 샌더라고, 데이터베이스 샌더라고 했으니까 샌더 쓰시고요. 그 다음에 보낸 사람 이름은 샌더네임, 샌더네임 전부 다 이제 스트링이죠 다. 그 다음에 보낸 날짜도 이제 샌드데이트, 샌드데이트도 스트링으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받은 사람은 억셉터, 억셉터 그리고요. 억셉터 네임도 그 받은 사람 이름은 억셉터 네임, 네임으로 이제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받은 날짜는 억셉트 데이트, 억셉트 데이트, 데이트 이렇게 해서 받아옵니다. 되시겠죠?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작성일 이런 게 없어요. 아시겠죠? 이 작성일이, 작성일이 샌드데이트가 작성일이죠. 샌드데이트 작성일 되겠습니다. 조회수 이런 거 같고요. 됐으면 여기까지 써졌으면요, 요 아래, 요 아래서 오른쪽 박스 누르시고 source의 generate, get and setters, source의 generate, get and setters 클릭하시고요. 여기 select all, 오른쪽에 select all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finish, generate 눌러주세요. generate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듭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getter, 데이터를 집어넣는 setter를 만든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투스트림 메서드, 네, 오른쪽 박스 누르시고 source, 중간에 source에 generate 투스트림 메서드 아래쪽에 있죠. 하단 부분에 투스트림 메서드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주시고 지금 필드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자, 다 체크되어 있죠. 그리고 generate에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시면 데이터 확인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 확인용. 자, 이거는 데이터 확인용으로 그냥 객체를 찍으면 이제 데이터가 쫙 나오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터 게터는 데이터를 가져가기, 데이터를 저장하기, 이거 어떻게 되죠? 데이터 가져가기와 저장하기, 저장하기를 위한 세터 게터죠. 세터 이렇게 가져가기가 게터니까 게터 앤 게터와 세터입니다. 게터 앤 세터, 세터가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되셨나요? 예. 됐죠? 데이터가 여러 개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메시지 DAO로 다시 돌아갑니다. 메시지 DAO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시면요, 리턴 리스트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그 메시지 VO를 찾습니다. 메시지 VO. 여기 너무 많아서 그냥 쭉 쓰겠습니다. 메시지 V 찍고 컨트롤 스페이스번 누르면 메시지가 A가 한 개. A가 한 개고요. 메시지 V요. 됐죠? 임포트 때문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굳이 찾았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 이거로 리스트 메소드죠. 메소드 리스트 메소드 중간 알고 중간 넣고 자 리턴 돼 있는 거 그대로 복사 타입 리턴 포 타입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메소드 이름 아니 그 변수 이름 리스트 이거로 선언만 한다 널 세미콜론 다 가져와서 리턴 리스트를 리턴한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데이터를 채운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사이에 데이터 채운다. 여기 왔다 갔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소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라고 찍습니다. 시소 쓰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메시지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보고 계시는 게 메시지 DAO 쓰시고요. 그 밑에 점 지금 리스트 메소드에 들어와 있고요. 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만 찍어요. 그럼 여기 갔다 온 줄 알겠죠? 이게 찍히면 여기 들어왔다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